전략적으로 꼬셨다고요? 아, 예. 제 지인이 제 경기를 보러 왔는데 친구를 한 명 데려온 거예요. 네. 근데 그 친구가 지금의 와이프인 거예요. 너무 제 스타일인 거예요. 와, 쟤 너무 매력있다. 연락하면서 지내고 싶다 해서 끝나고 밥 한번 먹어요 이러고서 이제 인사를 하고 밥을 먹었죠. 그래서 이제 뭐 연락하는데 좀 뜨뜨미지근했어요. 그래서 약간 좀 승부욕 같은 게 생겨서 아, 내가 저 여자를 반드시 한번 좀 내 여자를 만들어봐야겠다 해서 매주 수요일 날 10시 반에만 제가 연락을 했어요. 전화를. 그리고서 또 다음 주 수요일 10시 반에 또 전화를 했어요. 중간에 연락을 하고 싶어도 저는 꼭 참았어요. 네. 그렇게 5주 동안 했어요. 5주 동안 수요일 다 10시 반에 항상 연락을 하고 10시 반. 마지막 6주째 수요일 10시 반이 된 거예요. 전화를 안 했죠, 제가. 웬일이야, 11시에 전화가 왔어요. 30분 있다가. 오빠 오늘은 왜 전화 안 해? 궁금하지. 오랫동안 하던 사람이 안 하니까. 진짜 전략적이라는 거예요. 난 그게 뭐 대단한 척. 엄청 덥석 걸었던 거죠. 그날 한 새벽 3시까지 통화를 하고서 이제 둘이 연애를 하게 시작을 했어요. 그때부터 딱? 그때부터. 되게 잘하는데 연애를? 아주? 좋은데? 여자친구가 그때 전화 와서 수요일 날 11시에 5분 뒤에 라스에 뭐 안 그래요? 좋네. 전화를 안 해. 아니, 통화 끊으려고 그랬는데? 안 되니까 끊어. 방송 시간 끊어. 진짜. 수요일 밤은 굉장히 의미가 있겠다. 수요일 밤은 의미가 있네. 네. 근데 그렇게 힘들게 결혼한 아내가 요즘 딸한테 질투를 한다고요? 첫째가 8살이고 아들이에요. 그리고 둘째가 딸이고 5살 차이가 나거든요. 와이프가 이제 한 번씩 저한테 이제 뭐 어디 아프다 뭐 그러면은 또 운동선수 출신들은 그런 게 있어요. 너무 많이 평소에 아프니까 좀 아픈 거에 좀 무뎌요. 네. 와이프는 그게 좀 한편으로는 서운하죠. 그렇죠. 자기가 되게 아프고 좀 케어를 해줬으면 하는데 한 병원 가봐. 약 한번 먹어. 아니 뭐 각혈 정도 해야지 움직이나. 어느 정도 아파가야지. 어떻게 이거 뭐, 어떻게 되는 거야? 뭐 잔기침 이런 건 아무 쪽도 안 하고 뭐야? 기준이 뭐냐고 이러고. 기준이 뭐야? 이제 딸은 어디 뭐 조금 모기만 물려도 와, 막 제가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온 집안 구석이 모기 막 찾아다니고 그런 걸 좀 조금 서운해하더라고요. 서운해하지. 아, 진짜. 그렇겠다. 아내한테 잘해요. 딸 바보네. 지금도.